소개해준다는 말에 따라가 봤는데 뭐 이건 인용 아니에요? 네, 자세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세히 보니 어라, 얼굴이 세상에, 소녀시대 유라와 똑 닮았어요. 저는 평범한 인형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형 얼굴에 감정과 생기를 더한다. 인형 리페인터 김태기 씨. 인형 리페인팅이란 인형의 기존 얼굴을 지우고 새로 얼굴을 그리는 작업인데요. 먼저 국내 연예인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지민과 RM부터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 속 이병헌, 어? 가수 현아까지? 할리우드의 배우인 앤 헤서웨이, 그리고 오드리 헵번, 앤 헤서웨이, 비비안 리, 오드리 헵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까지 완전 똑같아요. 와,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평범한 인형에서 유명 연예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인형,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하단 찰나? 응? 아니면 갑자기 뮤비 감상이에요? 멈춰있는 사진보다는 영상을 보고 인물을 참고하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기 때문에 그리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영상을 꼭 찾아봅니다. 지금 만드시는 건 누구예요? 네, 방탄소년단의 BC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인형, 조금 더 BTS의 빛처럼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작업의 첫 단계는 바로 클렌징. 면봉에 아세톤을 묻혀 인형의 눈, 코, 입 등을 꼼꼼하게 지워줍니다. 그 인형의 얼굴을 노메이크업 상태로 먼저 만들고요. 그 뒤에 다시 화장을 입혀서 새롭게 얼굴을 그려낼 겁니다. 이게 바로 인형의 민낯! 어우, 조금 무섭다.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는데 먼저 옅은 색으로 눈의 대략적인 크기와 위치 등을 고려해 눈매를 잡아줍니다. 씨 같은 경우는 처음 데뷔했을 때는 이렇게 쌍꺼풀이 거의 무쌍 형태로 없었었다가 최근에는 오른쪽 한쪽 면에 조금 더 쌍꺼풀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할게요. 정말 한쪽 눈에 쌍꺼풀이 있다! 놀라운 눈썰미! 눈매를 잡은 뒤엔 동공과 홍채를 그려주는데 컬러렌즈를 많이 끼는 아이돌답게 블루로 눈동자를 채우고 여기에 생기를 더해줄 반사광까지 그려주면 초롱초롱한 눈동자 완성! 이게 다 된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제는 음영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그런 음영을 또 정확하게 그려내면 더 인물이 생동감이 있어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돼요. 마지막으로 눈두덩이와 콧대에 음영을 줘 사실감을 극대화시킨다고? 드디어 다 완성이 된다는 거 보시겠어요? 어느새 세계적인 아이돌 BTS의 V 완성! 뮤직비디오 속에서 바로 나온 듯한 리얼한 모습! 똑같다! 리페인팅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좋아하는 거는 인형 이쪽이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평범했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 인물의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완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작품에 따라서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고요.